위해서 지금 결승전에도 들어가야 되고 네. 제가 양한 선수를 만났는데 꼭 결승전에는 이재강 선수를 이겨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요 136이면은 우리 영철의 서전에 이름을 딱 여투 기술인데 그거 조금 낮췄네요. 6.4. 네, 지금 아마 다리 부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6.0이거든요. 자 여기서 반밖에 더 비틀면 이제 양원 기술이 되는 건데요. 자 양성 선수 여투 기술. 네. 네 괜찮아요. 네 잘했습니다. 지금 양학선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네. 조금 좋은 장점이 뭐냐면요. 비틀기를 하면서도 그 발끝이 안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왜냐면 발끝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한 바퀴 돌 때마다 0.1, 0.3의 감점이 주어지는데 네. 양학선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발끝이 붙어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그 슬로우 비디오로 이게 딱 보시면 잡아주고 발끝을 보시면 딱 네.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절대 돌의 정석이죠. 네. 저 발을 짚고 두 바퀴 반 비틀기 900m기죠. 네. 정말 비트는 동작은 거의 예술이라고 해요. 세계 아마 선수 중에 양학선 선수처럼 이렇게 비틀기 기술을 쉽게 네. 하는 선수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6.4의 기술보다 6.0을 했다는 거는 스타트벨에서 0.4를 쉽게 얘기하면 까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점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실시전에서도 이렇게 만회를 하고 있어요. 9.6으로. 그리고 이제 결승전만 들어가면 네. 본인이 아마 양학선 기술이라든지 네. 자기가 이번에 새로 발표한 양학선 투 기술이라든지 아마 꼭 기술을 할 겁니다. 자 지금도 2, 3, 1이라고 써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스카라 트리플 그러니까 런던 올림픽 때 마무리를 지었던 네, 로페즈 예. 기술이죠. 네. 그 스카라 기술을 몸펴서 세 바퀴 비틀기. 그렇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오른쪽 다리가 좀 부상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부분 착지를 보면 오른쪽 다리가 빠지는데 지금 부상 때문에 왼쪽 다리가 빠지다 보니 힘이 그렇죠.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은 여성 팬들이 또 양학선 선수를 응원해주고 있는데 15.4가 나옵니다. 실시 점수 역시 9.4고요. 네. 자 이제 난도 조금 낮춰놓고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자 2위로 동아종목 통과했고요. 자 이제 일본의 사이토 선수의 철봉 연기입니다. 사이토 선수가 철봉이 상당히 좋죠. 네, 세계 랭킹 18인데요. 네. 18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기술 차이는 미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승전에 들어가면 1등부터 8등까지 누가 1위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의 존돌란드라든가 또 독일의 한비션 선수가 세계 랭킹 선수 때 없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에는 네. 거의 이 사이토 선수 그리고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만 우치무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죠. 네. 지금 카시마라는 그 기술인데요. 심한 종류의 가장 높은 라인도 네, 연결합니다. 이건 코바치에서 한 바퀴 턴. 네. 에프난도죠. 네, 맨 스타트 다리 벌려서 504도 비틀기 기난도입니다. 자 비행교수 좋고요. 뽑아서 다시 바꿔놓기. 그래서 예, 공을 넘어 네. 그렇게 공을 몸을 펴서 넘어오게 되면요. 기난도. 그래서 0.4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시아 선수입니다만은 거의 세계에 근접한 그런 기술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이게 살짝 앞으로 내렸습니다. 네. 저 정도의 삭제 그 실수는 한 0.2 정도. 네. 지금 그 사이토 선수가 내릴 길이가 지금 이 난도거든요. 네. 두 바퀴 몸을 펴서 그다음에 옆으로 두 바퀴 비틀기. 자 일본에는 이제 체조 황제 우치무라 고헤이 선수가 있는데 세계 선수권 참가를 위해서 이번에 좀 아시아 경기 대회는 안 나왔어요. 네 지금 다음 주 이번 아시아 경기 이번 주 체조가 끝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끝나는 거와 그 다음 날 바로 또 중국 난징으로 또 이게 가야죠. 네 가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단체전에서 좀 금메달 따고 기분 좋게 떠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자, 하지만 일본의 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유스케 사이토 선수. 올해 나이 26살. 자, 다시 한번 보죠. 일본이 그러고 보면 철봉, 평행봉, 참이 봉으로 하는 경기들 잘해요. 아시아 선수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뭐, 평행봉 선수, 이지웅 선수라든지, 네. 정희진 선수도 평행봉을 참 잘했거든요. 그렇죠. 양태영 선수도 있고요. 네. 김대현 선수라든가. 지금 108도 턴. 자, 14.85가 나왔습니다. 자, 15.